오늘 본문에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의 삶의 처지는 그 상황은 오늘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암흑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전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사망에 처한 백성들에게, 어둠과 절망 속에 주저앉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도대체 어떠했으면 이렇게 암흑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오늘날의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듯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대가 갈라져 있었고, 그나마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초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그 쳐들어오는 아수르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미 함락을 당하고, 이제 남쪽에 작은 유다만 외롭고 힘들게 투쟁을 하고 있는, 마치 폭풍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국가의 존폐가 흔들리는 두려움 앞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러한 암흑과 위기 시대에 위기 공포 앞에서 희망과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은 무엇이 흑암이냐 하면 북쪽에 망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아수르의 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라는 망했고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어요. 흑암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흑암의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흑암에 있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라고 얘기하고, 캄캄한 땅에 어둠이 물러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치리라 말합니다. 하필이면 왜 수블론 땅이고 납달리 땅입니까? 이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는 땅이에요. 북쪽. 그래서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아수르의 공격을 가장 먼저 받아서 가장 먼저 함락되고 고통을 당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기 전에 11년 전에 이미 이 북쪽 땅,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미 BC 733년에 아수르에게 망해서 지배를 당했던 수치의 땅이요, 고난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가장 먼저 비치리라, 그곳에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주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구원하신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두껍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멍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멍에를 메우고 일을 시키고 잔혹한 착취와 억압이 있습니다. 단순히 멍에를 맨 것도 힘든데 게으르게 일한다고, 왜 일을 못하느냐고 그 멍에 맨 어깨 위에 채찍까지 때리고 어깨 위에 압제자가 막대기로 때리고, 이런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아수르에 이런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억압을 해방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곡식을 지으면, 농사를 지으면 다 이명목 저목목으로 공출을 해가고 땅도 뺏기고, 그저 소작농으로서 전락하면 일본인 지주들이 다 착취해가고, 그거 착취하려고 철도를 놓고 항만을 개설하고, 철도가 있어도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왜요? 우리 거 뺏어가려고 놓은 철도잖아요. 통신설비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나요? 자기들끼리 국방을 강화하려고 만든 통신선, 항만, 우리 걸 공출하려고 만든 항만, 이게 무겁게 맨 멍에, 어깨 채찍질, 압제자의 막대기.
여기서 해방받기를 원했잖아요. 바로 이런 아수르의 통치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다. 미디안의 날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기드온의 군대를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 전쟁. 인간이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몇 명의 군대입니까? 300명의 군대. 300명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전쟁을 했어요. 이 300명의 군대는 무기가 제대로 없어요. 농기구 갖고 싸웠어요. 미디안은요, 칼과 창과 화살이 있어요. 병거가 있어요.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농기구 갖고 몽둥이 갖고 싸우는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 완전한 군대, 칼과 창을 가진 군대는 13만 5천 명. 13만 5천 나누기 300. 빨리 계산하세요. 계산이 됐어요, 저는. 1대 450. 동등한 무기를 가지고도 1대 450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농기구와 병기를 가지고 그 군대가 1대 450. 승리한 전쟁이에요. 누가 싸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우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미디안의 날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록 약하지만 초강대국 앗수르와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앗수르와 싸우면서 이기는데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들을 다 나누고 그리고 다시 쓰기 어려운 전리품들이 있어요. 피가 묻은 갑옷들, 피가 묻은 옷, 피 묻은 신발 어떻게 씁니까? 이것들은 불로 태워버려요. 전리품을 나누고 이제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폐기 처분할 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전쟁이 완전히 끝났잖아요. 승리로 끝났잖아요. 이런 불에 태워버리는 이 전리품이 높이 산처럼 쌓여서 이 불길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시꺼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연기가 크면 클수록 불길이 높으면 높을수록 큰 승리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디안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앗수르를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이유는 한 아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한 아기.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가 탄생함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나중에 자라서 왕권을 갖게 될 거예요. 정사가 그에게 있어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미래의 왕이 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앗수르 제국의 그 폭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죽이고 압제하는 왕이 아니고 정의로 다스리고 평화로 다스리고 그런 왕이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왕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그 아기가 그 왕이 한 아기로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왕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 왕에게는 네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네 가지 이름이 붙여집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아이에게 네 가지 이름을 붙여요. 첫 번째 이름은 놀라운 상담가다. 놀라운 상담가. 놀라운 상담가, 조언자. 우리 성경에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의 뜻을 제대로 살려면 기묘한 모사라 이런 뜻이에요. 기묘한 모사라. 기가 막힌 상담자다. 이분에게 가면 모든 것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다 패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다 망한 사업에도 이길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줘요.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런 상담가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예요. 그래서 모든 지혜를 알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천사를 만드시고 권세와 정사를 만드시고 스랍과 천체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 그분의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이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뜻이에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강력한 용사예요. 그래서 그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죽음과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모든 괴계를 다 이기신 분, 능력이 많으신, 능력 많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원한 아버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아이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름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 샬롬의 왕이에요. 샬롬이 뭐죠? 샬롬은 우리의 모든 구원과 번영과 온전함과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부와 사회적 성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이 모든 것을 포괄한 그 축복이 바로 샬롬의 축복인 것입니다. 샬롬의 축복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다. 그러면 A4 용지로 무한정 쓸 수 있는 것. 모든 좋은 것은 다 샬롬의 개념 속에 들어있어요. 바로 이런 샬롬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에게 이 네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나요?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놀라운 상담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놀라운 상담가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답답합니까? 기적의 통치자 예수님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이 끝이야.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절망 중에 있습니까? 삶의 무게에 지쳤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예수님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나는 벌받은 존재 같이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복받은 존재예요. 내가 평화로운 존재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가 훌륭한 구단에 입단을 해야 이 훌륭한 코치 밑에서 더 나은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음악을 배워도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스포츠도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은퇴 후에도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 김연아 선수. 여러 광고에 나오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인기가 좋다는 거죠. 인기가 좋다는 것은 그가 최고의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건 최고의 코치 밑에서. 브라이언 오서, 8년간 연속 캐나다 챔피언, 또 데이비드 윌슨, 최고의 안무가. 그래서 그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평화를 배울까요?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쳐줄 최고의 선생님은 누굴까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울까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 태어난 그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하고 맞으면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갈망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암흑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주저앉아 있었지만 이사야는 그들에게 빛을 선포하고 희망을 외치고 구원을 노래하고 즐거움을 찬양했습니다. 새 시대를 갈망조차 하지 못했던 완전한 절망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 큰 빛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절망은 땅에서 오지만 희망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죽음은 땅에서 오지만 빛은 하늘에서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없이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전쟁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2000년 전 사람들이라고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2700년 전의 사람이라고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라고 무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너무 미신적이야. 너무 신화적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전쟁을 한다고, 전쟁은 칼과 창과 화살로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칼과 창과 화살을 다 뺏겼잖아. 희망이 없어. 전쟁을 하려면 말이 있어야 되고 전차가 있어야 하고 나라를 지키려면 국방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외교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 그들은 절망했어요. 절망했어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알고 그들은 절망했어요. 구시대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빛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은 종교인들이 탄압을 받는 시대예요.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면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나라가 독립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독립을 했죠? 국방력으로 독립을 했나요? 만주에 독립군이 있었습니다. 만주에 독립군이 점점 세력이 확장이 되어서 두만강을 넘어오고 압록강을 넘어오고 그래서 현해탄으로 일본을 쫙 쫓아내버렸나요? 독립군이 있었지만 우리가 국방력으로 독립한 게 아닙니다. 외교력으로 독립을 했나요? 예, 우리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상해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외교력으로 우리가 독립을 했나요? 아,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을 했지만 우리의 노력의 결과는 분명히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이 되었어요. 이 역사의 과정을 누가 설명을 하겠어요?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누가 설명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다 망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경제는 경제로 풀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말합니다. 과연 경제를 경제로 푼다고 잘 풀릴까요? 우리 경제 관료들은 경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대학 교수들은 경제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우리 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어려워요? 다 어렵다고 말하고 예측을 못합니다. 경제가 경제로 풀리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까 풀리니까 풀리는 거지. 누가 경제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교육의 문제를 교육으로 풀 수 있나요? 교육의 문제요? 교육으로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너도 나도 교육에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백년 대계를 얘기할 때하고 내 자식 교육시킬 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국회 청문회를 보세요. 공적으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위장 전입하고 말이죠. 자식 교육을 위해서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교육 문제에 얼마나 신경을 썼으면 문제까지 빼다가 답까지 알려줄까? 예? 교무부장으로서의 인간과 아버지로서의 인간이 달라요. 교육의 문제는 교육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교육을 어른들이 윤리적으로만 살아가도 교육 문제 다 해결돼요. 교육을 교육으로 푸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암울하고 답답하다면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오심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해야 돼요. 더 즐거워해야 돼요. 돈 때문에 괴롭고 경제 때문에 괴롭고 남북의 문제 때문에 그렇고 풀릴 길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럴수록 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 여기에 풀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왜요? 기묘한 모사가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고 평강의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일하시면 이 땅의 역사가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빛이 필요합니까? 눈을 들어 위를 보시고 빛의 아버지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이 평화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고 노예된 삶이 자유함을 얻고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희망을 얻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돌파구를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땅의 역사를 돌파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CBS와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개국 60주년을 앞두고 새 사옥 건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자 합니다. 40년 된 낡은 건물을 전면 개조해서 첨단 방송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새로운 사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CBS는 한경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 선교에 힘써왔고 이단과 싸우는 사역에도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대구 CBS 사옥이 멋있게 건축되어서 선교의 사명, 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건축 헌금에 동참하실 분은 대구 전화 426-800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